어떻게 비밥 올라가신대? 비밥? 어, 한 꼭대기. 유튜브 아니시죠? 유튜브 내가 여기 진짜?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구독도 그리고 괜찮아요? 아키텍스 하나 있고 괜찮아요? 뭐 안에 입어야 되잖아요? 아, 안에 베이스 레이어랑 미드 레이어랑 또 아폼까지 있고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데 안에 경량 캐딩이랑 캐딩도 다 있어요. 아이고야 추위를 그렇게 많이 안 타가지고 다행이다. 오늘 목 잘 박으셔야 돼요. 네. 바람 쐬고 아니 위에 데크여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저 위에요? 네. 저기 경량에 좋아요 좋았어? 구독 네 일단 보고서 좋아요 몇 개 올라왔어요? 지금 영상은 그래도 한 10몇 개는 10개는 넘을 거예요. 그냥 자연 위주여가지고 그쵸 네. 그런 캠퍼도 있어야 돼요. 너무 상업적이다 진짜 자연을 보여주는 네. 위주. 아유 화이팅. 박수도 잘 챙겨오셨죠? 아니 저희도 캠핑 좋아해서 말씀 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지금 일산 입구 앞에 왔습니다. 주차하고 이제 짐 챙기는데 어떤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캠핑 오셨냐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바람 부는데 조심하라고 걱정해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꼭 보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. 아 등산 스틱을 챙겼는데 집에서 안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. 아 지금 근데 시간이 5시가 넘어가지고 빨리 올라가야 돼요. 그 전에 해지기 전에 빨리 나 후다닥 올라가겠습니다. 앞으로 1km 얼른 가봅시다. 여기도 주차장이 있었네. 아휴 아, 차들 많네. 잘 없으면 어떡하지? 가봅시다.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웅길산 정상 가는 길이랑 수종사 절 가는 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여기 길이 힘드네. 한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아 힘들어. 벌써 조망이 튀기 시작했어. 여기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데 있는데 저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. 시끄러. 아휴.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네. 여기 이쪽 저는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. 300m 정도 남은 거는 갈만한 것 같아요. 처음에 계단 있는 그 코스가 힘들고 저기 바로 앞에 데크가 보입니다. 사람들이 세 분 계셔가지고 크게 말을 못하겠어요. 세팅을 다 해놨어요. 이제 뒷배 꺼내놨고 침낭 꺼내놨고 앞에 분이 좀 속이 막 크시네.
넘어가면 빼빼로 되어가지고 빼빼로 챙겼고, 그리고 편의점에서 이거 1+1이길래 하나 사왔어요. 크루아상인데 바닐라 크림 들어간 거. 그리고 발렌타인. 다이소에서 파는 전투식량. 이거 이따 먹을 거고, 여기에다가 컵라면 우동만. 어디 보자. 산이니까 불은 못 써서 바로 국어로 갖고 왔는데, 이 과자들. 에이스 이거 맛있더라고요. 마스크 치즈 케이크 맛? 그리고 이거는 좋아서 고운 감자. 위스키 먹을 때 먹으려고. 아, 이거 아까 올라올 때 먹었어야 됐는데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 먹었어. 이것은 이거 추천 노브랜드 건데, 술이랑 가볍게 먹기 좋은 안주인 것 같아. 이따가 전투식량이랑 같이 먹을 참치캔. 저녁은 이렇게. 이 안에 숟가락도 들어있어.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보온병 갖고 왔는데 물 넣어놨는데 카페입니다. 네, 따뜻해. 쓰레기통. 이 위스키를 오늘은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, 뜨거운 물에다가 실론티를 만들어가지고 섞어 먹을 거예요. 한 잔 먼저. 컵에다가 티백 먼저 이렇게 넣고, 뜨거운 물을 어느 정도 부은 다음에 여기다가 발렌타인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시면 됩니다. 마셔보는 거 좀 많이 탄 것 같은데. 차라고 생각하고 계속 마시면은 훅 가요. 천천히. 저처럼 먹으면 큰일 나요. 저녁을 먹어야지. 여기다가 국물, 컵라면 국물을 좀 넣어서 먹어야겠어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콩, 쇠고기, 고추장, 김치. 참기름.
저는 여기 전투식량 안에다가 참치를 넣어서 먹을 거예요. 단백질 보충. 맛이 어떤지 한번. 굉장히 차갑습니다. 되게 맛있게 드세요. 어디 먹어볼까? 너무 맛있어. 사실 밥이 좀 느리긴 했는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고. 클리어. 물 대신 위스키. 다 먹은 쓰레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어우 차가워. 밥을 먹었으니 술상을 차려볼까요? 술상입니다. 다 방금 야경 찍으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추워 죽을 것 같아 지금. 저의 템풍. 이렇게 그래서 단 거를 보충을 해줄 것 같아. 단 보충. 바짝 빠다냄새. 이렇게 하나 담으세요. 여기 안에 크림이 들어있다는 건가? 이렇게 가운데 크림이 들어있네. 너무 차갑다. 근데 동계는 정말 힘드네. 첫 폴캠이 지금 어쨌든 11월 10일인데 동계죠? 동계 시작이니까. 근데 지금 현재 영하 4도인 것 같은데 여기가? 1도에 1도. 근데 밖에 바람이 너무 추워. 가운데 크림 있는 데는 진짜 맛있는데 크림 없는 부분에 먹는 게 좋은 겁니다. 이제 페페로데이거든요? 내일? 그래서 저는 솔로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주는 페페로를 먹겠습니다. 위스키와 함께 아몬드 맛. 여러분한테 빼로 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 빼빼로요.
너무 노숙자 같은데 느낌이? 다른 백패킹 하시는 유튜버 분들 보면은 여자분들은 이쁘고 막 남자분들은 막 멋있고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러는데 저 이렇게 노숙자 같죠? 노숙자 바이브입니다. 그냥 원래 여기를 닫아놔야 되거든요. 바람 안 들어오게 여기를 닫아놔야 되는데 닫아놓으면 찍을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지금 여기에다가 카메라 올려놓고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닫으면은 내가 안 보이거든요. 아. 몰라 그냥 마셔. 핫팩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. 핫팩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핫팩? 아 여기 있네. 어? 말렸구나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아무나 핫팩만 몇 번 찾은지 모르겠네. 아 맞아. 내일 일출이 몇 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시 25분? 일찍 일어나야 되네. 아 허리 아파. 아 저 조금만 누워있을게요. 아 허리 아파. 아 어? 어? 홈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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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. 자세히 이제 맞추어. 술 다 마시고 이제 정리하려고요. 처리하고 쓰레기는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서 베베 우리 집 베베 안 보이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동생이 찍어준 건데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아 그리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케이스인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너무 취향저격. 현재 시간 9시 45분. 오늘 밤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. 아침에 봐요. 아침에. 등산객들 올라오셔가지고 시끄러웠어요. 일출을 찍으러 나가보겠습니다.
낮에 정상을 못 찍어가지고.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. 아, 무릎 아프네. 네.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가 에너지 빵 하나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어요.